오늘 생명 강의 했잖아요. 근데 강의 끝나고 방에 가서 카톡을 열어보니까 이신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등뼈 척추에 결핵이 와서 수술하고 그래서 맨날 아프고 그러시다가 뉴스타트를 해서 완전히 등뼈가 회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수님인데, 자, 여기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얼어 죽어 있던 아기 고양이를, 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완전히 꽁꽁 얼었어요. 이거 소리 나게 해. 아직은 안 나. 조금 있어. 소리 자꾸 웃겨.
오늘 지난 시간에 보신 개구리는 왜 죽었어요? 그러면 개구리는 왜 살아났어요? 녹아서. 자, 이 고양이는 왜 죽었었어요? 얼어서 죽었다. 왜 살아났어요? 녹아서 살아났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고 강의를 한 것은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네? 기억하도록 생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생명이 녹아도 생명이 안 들어오면 못 살아요. 자, 그러니까 얼어서 죽은 게 아니라 체온이 떨어지니까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나가서 죽었어. 아시겠죠? 녹으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와서. 그래서 생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꾸 이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얼어서 죽었죠. 뭐. 녹아서 살아났죠. 그렇게 얘기해버려. 계속. 왜? 생명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이 고양이가 죽은 것도 생명이 나가서 죽었어요. 생명이 안 나가면 안 죽어. 생명이 왜 나갔어요? 체온이 적당하지 않아서 생명이 나갔어. 그래서 이 체온이란 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체온도 몇 도에서 몇 도가 정상이에요. 36.5도가 가장 적정 온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략 36도에서 37도, 그 1도 차이로 아주 큰 차이가 나요. 37도가 되면 열이 있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36도 이하가 되면 저체온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체온이 되면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해야 안 해요? 작동 안 합니다. 왜? 또 잊어버렸어. 네. 생기가 잘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36도가 되고 36.5도가 되면 가장 생기가 유전자를 잘 작동시켜요. 아시겠죠? 그래서 37도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생기가 유전자를 잘 작동시킬 수 없는 여건이 돼요. 그래서 생기는 들어오지만 우리는 뭐를 지켜줘야 돼? 여건을. 기본적 여건을 잘 이루어줘야 돼요. 그래야 생기가, 우리가 생기를 받지만은, 몸에 열이 펄펄 나면 컨디션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밥도 못 먹고. 왜? 밥 먹어봐야 소화도 안 돼. 왜? 생기가 잘 안 왔어. 그렇죠. 그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밥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이 고양이 새끼가 어는 바람에 소화시키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살아나면서 토해버린 것 같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란도 죽어 있는 것인데 뭐가 딱 유지되기 시작하면 기본 여건, 몇 도? 38도가 되면 생기가 와서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시작해.
그러면 썩지 않게 돼.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뭐가 잘 갖추어져 있기를 원해요? 기본 여건. 기본 여건. 지금 이제, 이제 어제부터 하루하루 온도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아마 한, 내일 모레쯤 되면 뭐 15도, 최하 기온이 뭐 7도, 완전히. 그렇게 되면, 생기가 꺼져 있던 각 나무들의 유전자에 뭐요? 다 와서 켜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 기본이요. 봄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봄이 오니까 뭐가 돌기 시작한다?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봄은 무엇의 계절이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다. 왜? 온도라는 기본 여건이 맞추어지는 계절이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기가 왔을 때 우리 유전자가 가장 잘 반응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본 여건을 최선의 상태로 맞춰주면 같은 생기가 와도 기본 여건을 잘 맞춰주는 사람의 유전자가 더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사람들은 체온을 맞춰주는 것은 그거는 진짜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도 체온이 떨어지면 같은 생기가 와도 유전자들이 그 생기를 잘 받지 못해요. 기본 여건이 잘 유지됐을 때 예.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잘 회복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야. 그 생기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시지 않고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니까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시니까 그 생기를 쫙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랑이는 이 고양이 새끼도 교회 한 번도 안 가도 생기 주신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도 이제 방으로 데리고 와서 체온을 자꾸 올려주니까 생기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고양이 바깥에 나갔다가 추운 날 어디 빠져서 못 나온 거야. 거기서 얼어버린 거예요.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얼어서 팍 죽어 있어도 그래서 생기가 나간 이유는 기본 여건이 안 맞아서 생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기본 여건과 체온을 점점 올려주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 걱정일랑 뭐요? 안 해야 되는데도 자꾸 하시더라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게 본능적이야. 그래서 그거 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많이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이 같은 강의라도 여러분이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들으면 아 그렇구나라는 이 번쩍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 번쩍번쩍하는 깨달음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서 생명이 있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잖아. 죽은 것도 죽은 생명체도 살리잖아. 그렇게 되면 자연이 뭐예요? 내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어떻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왜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게 베타파란 말이에요. 그럼 유전자가 생명이 와도 잘 안 켜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기본 여건이 어떤 것들이 있나, 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른 제목을 붙이면, 뉴 스타트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란 같은 거는, 그 계란 한 개 안에 모든 것이, 병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 21일 동안 계란 한 개 속에서 병아리가 생길 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직 준비가 안 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온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미 암탉이 탁 품고 자기 체온 38도를 탁 주면, 그 다음에 계란 속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병아리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 계란 안에 숨 쉬는 공기 있을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공기 주머니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콕, 콕 알을 깨고, 알을 깨서 구멍을 딱 낼 때까지 필요한 공기가 딱 그 속에 들어있어. 예. 네. 그래서 그 속에는 수분도 다 있고, 예. 네. 모든 영양소 다 준비되어 있어. 예. 네. 그래서 계란을 깨고 나와서 금방 안 먹어도, 한 하루 정도는 먹이를 안 먹어도 될 만큼 노른자유에 다 그, 영양분도 준비되어 있고, 참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계란을 이제 부화기에 넣고, 이제 부화를 시켜보면, 어떤 계란은 썩어요? 썩었다는 것은 뭐 때문에 썩어요? 생명이 안 와서 썩어요. 생명만 오면 절대로 안 썩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이 온 다른 계란들은 다 안 썩고 점점 병아리가 돼 가는데, 그 이 특별한 계란에 생명이 안 오면 얘는 썩어요. 생명이 안 오면 죽은 거니까, 죽은 거는 다 썩는 거죠. 부패 박테리아가 자꾸 번식을 하는 거지. 왜 생명이 안 왔을까요? 기본 여건은 똑같은데. 생명이 안 오는 계란은 무정란이라서 그래요. 그 무정란이란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빠 유전자가 없는 것을 무정란이라고. 엄마 유전자밖에 없어. 아시겠죠? 아빠 유전자, 엄마 유전자 같이 있어야 병아리가 돼요. 우리 다 엄마 유전자하고 아빠 쪽에서 아빠 유전자 받은 거. 자, 근데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려면은 계란 깨야 돼요. 계란 깨서 노른자에 그 씨눈 있죠? 그거를 떼내서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 얘는 이 계란에는 아빠 유전자가 없구나. 그 무정란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계란을 깨서 현미경으로 검사해야 어느 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안 봐도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정란에는 다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 어느 게 유정란인지 어느 게 무정란인지 하나님은 뭐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 잘 들으면 착하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혼내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그런 하나님은 병아리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오로지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만. 그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종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다 아시겠죠? 그럼 뭐 병아리들도 교회 가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다. 그것은 차별이 뭐예요? 없어. 그래서 생명을 줘봐야 병아리가 안 될 계란에는 생명을 아예 뭐예요? 주지 않죠. 왜? 병아리가 안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무정란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아시려면 특히 여러분에게 정말 환자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이에요. 종교적인 하나님 여러분한테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제가 자꾸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란 말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가끔 있어요. 지만은 저는 여러분 보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저도 싫어. 저도 딱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만 사랑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우선 식물 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콩. 여기 이제 콩이 하나 있다. 보면 콩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 씨눈이 있어요. 이 씨눈이 뭐예요? 네, 씨눈이 저게 다 유전자예요. 저게 유전자가 딱 결집이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뿌리 내리는 유전자, 여기에 유전자가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뿌리 만드는 유전자에 줘서 유전자 켜주면 이 콩이 뿌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떡잎 만드는 유전자를 켜주면 떡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올라가. 그러면서 그래서 떡잎은 2번
뿌리는 1번 유전자, 줄기는 3번. 그 다음에 줄기가 나가면서 가지가 쳐져요. 가지 치는 유전자는 4번 유전자. 그 다음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잎사귀가 나와. 5번 유전자. 그래서 잎사귀가 햇빛을 받기 시작해. 그러면 꽃이 펴요. 6번. 꽃이 피고 나면 그 다음에 순서대로입니다. 그렇죠? 뭐가 열려? 열매가 열립니다. 7번 유전자. 그래서 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가 순서대로 켜져야 돼. 타이밍이 딱 맞아야 돼. 아시겠죠? 그거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1번 유전자부터 순서대로 켜서 이렇게 콩 한 알을 뭐로 만들어? 콩나무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콩나무로. 만들려면 이제 생기를 보내서 여기 유전자를 순서대로 착착 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 여건이 필요해. 그렇죠? 여건이 필요해. 자, 제가 어릴 때, 지금부터 70년 전, 내는 군것질 할 게 참 없었어요. 그래도 배고프면 콩볶아 먹고 그랬어. 콩볶아 먹거나 감자 쪄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군것질을 했는데, 그래서 콩이 많이 굴러댕겼어요. 호주머니에도 있고 책상 서랍에도 콩이 굴러댕기고. 근데 제가 어린, 제가 그때 7살이면서 참 이 콩이라는 게 이게 뭔지, 이것들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 뭐냐 하면, 책상 서랍에 있거나 책상 위에 있거나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콩들은 절대로 싹을 안 내. 그럼 이것들이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 줄을 어떻게 해? 자기들이 위치를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싹을 내요? 물에다 담그면 싹을 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콩이 물이 있는지 없는 줄도 아는 것 같아. 그거는 콩이 알 리가 없죠.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콩이 어디 있는 줄을 아는 거야. 예. 그래서 콩이 기본적 여건이 맞는 곳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싹을 내게 하고 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그때는 그런 거죠. 참, 이 콩들이 똑똑하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콩이 뭘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알고 그럴까? 그래서 일단, 자, 이렇게 뿌리를 내고 이렇게 싹을 내게 하려면, 살려면 땅을 파고 어떻게 일단 심어야 돼. 그 흙이 필요해요. 자, 흙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양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양소들이. 그래서 이렇게 콩 한 알이 이렇게 여러 콩 한 개가 여러 개 수백 개의 이 열매를 열려면은 여기에 있는 영양분만 가지고는 콩 하나밖에 못 만들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 가지고 이 흙 속에 있는 영양물을 다 빨아들여서 이렇게 촤 콩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수백 개의 콩을 열게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양소가 필요해. 이제 땅에 이제 심지 않고 물에만 담그면 어떻게 돼요?
네, 그건 콩나물밖에 안 돼요. 네. 그거는 이렇게 콩나무가 될 수가 없어. 왜? 기본 여건이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 여건이 부족하면 완전한 일정적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물에만 담그면 콩나물까지밖에 못 가. 본래는 하나님이 가지를 치고 꽃도 피우고 잎사귀도 나오도록 다 유전자를 준비해 놨는데 물만 주니까 뭐 그거를 만들 어떤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까지만 가라. 그래서 너희들은 비빔밥으로나 가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영양. 영양은 우리가 영어로 nutrition, 그래서 N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흙에다 심어도 물을 안 주면 안 돼요. 물을 안 주면 생명이 안 와요. 그래서 물은 water, W. 자, 아무리 흙에다가 심고, 그래서 화분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 화분에다가 콩을 심었다. 그래서 물을 줬다. 그리고 이 화분을 들고 벽장 안에다가 어때? 깜깜한 데가 넣어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요. 죽어버리고 썩어. 왜 그래요? 자, 이제 지금쯤은 왜 죽냐고 제가 물으면 생명이 알아서 그렇다고 좀 대답 좀 하세요. 저는 생명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자꾸 딴 소리만 해서 하는 거야. 생명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에 대하여 총 관심을 기울일 때. 예. 그 생명이란 게 있구나. 자, 그래서 예. 햇빛을 안 보여주면 죽어버려요. 썩어버린다고. 생명이 안 와. 그러니까 햇빛을 쬐이는 것도 기본 여건이에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햇빛 그러면 sunlight. 그래서 저는 이 햇빛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날씨 좋은 날, 그 하늘이 파랗고 이런 것도 틀림없이 생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파란 하늘에 햇빛이 맑은 날씨, 아, 해가 좋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이 생명을 받는데 놀라운 기본 여건이 되는지 몰라요. 그 햇빛을 그냥 쬐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를 보고 뭐예요? 해를 보면 와, 온 유전자 활짝 켜지는 거. 그래서 이제 식물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네, 절제를 temperance라고 불러요. 네. 절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알맞게. 뭐 비타민 C가 좋다고 뭐 고용량 뭐 혈관 주사로 맞아라. 이런 건 웃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몸 안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들어가면 절제가 안 해요. 절제가 안 되면 생기가 안 와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괜히 쓸데없는 거 좋은 거라는 거 내가 내 몸에 더 이상 필요도 없는데 뭐 이거 좋다더라.
그래서 하면 결국 생기에 손해를 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콩도 막 영양, 막 좋은 비료래, 이거. 비료를 막 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 좋은 비료를 줬는데 썩어. 물 주고 햇볕 다 잘 오고 그런데도 썩어요. 왜? 예, 네. 절제가 다 적당히 구비되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은 거라고, 혹시 여러분 냉장고 안에 몸에 좋은 거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홀짝홀짝 먹는 거, 그거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리 비싸고 비싸게 주고 샀어도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낫습니다. 버리기 싫으면 막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렇게 하죠. 매일매일 뭐 몸에 좋다는 거 먹는 거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절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공기가 필요해요. 진공에서는 생기가 안 옵니다. 공기는 air. 네, air, 공기. 자, 그래서 콩이 병이 들면 뭐만 하면 돼요? 누스타만 하면 돼요. 누스타. 자, 그래서 이 영양, 흙에 심는 거를 빼고 물만 주고 햇빛하고 이렇게 하면 콩나물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양소가 흙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가지 치는 유전자, 잎사귀 이런 유전자 있어도 안 켜져요. 그래서 콩나물까지밖에 안 가요. 자, 이제 이것은 콩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 동물들은 영양소도 중요합니다. 그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이 영양소가 다 적당합니다. 그리고 균형이 뭐예요? 다 맞고. 여기서 먹는 거 뭐 비싼 거 먹는 거 없잖아. 비싼 거 좋은 거 먹는다는 건 돈만 썼지 손해일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기를 받는 면에서는 손해예요. 그래서 좋은 게 뭐,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들만 좋은 거 먹고 건강하도록 만들어 놨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 자, 동물들은,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운동이 필요 없어. 그러나 동물들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exercise. 그 운동은 꼭 필요해요. 운동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휴식이 필요해요. 운동은 했는데 휴식은 안 한다. 그러면 해로워요. 반드시 휴식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동물들은 뭐를 해야 돼요? New star를 해야 돼. 식물은 new star만 하면 돼. 자, 근데 이건 이제 동물 차원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았다가 동물원에 이제 가둬놔. 그러면요, 새끼 안 낳습니다. 암컷, 수컷을 한 방에 넣어놔도 교미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교미하고 새끼 낳고 하는
그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성호르몬 생산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성욕도 없어지고, 뭐가 필요해? 운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그 비싼 사자를 사다가 넣어놨는데, 새끼가 없으면 금방 뭐요? 얼마 안 있다가 사자 없어지잖아. 그럼 새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인공 수정시킵니다. 시험관 애기를, 시험관 사자를 만들어. 왜 그러냐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를 충분히 못 받아서 그 생식 기능을 하는 물질들, 생식 호르몬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충분히 작동을 못 해. 그래서 운동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필수입니다. 꼭 운동을 꼭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하고 피곤하면 반드시 딱 휴식, 다운 휴식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동물은 뉴스타만 하면 돼요. 자, 사람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일곱 가지를 해도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신뢰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사람은 우리는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만 해. 그럼 그 우리는 만족을 못 해요. 그 사람은 뉴스타트. 내가 왜 뉴스타트를 해야지? 해야지 돼? 뉴스타트를 하면 왜 좋아질 수 있지?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 새롭게 배운 것에 대한 뭐를 가져야 돼? 신뢰를 가져야 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난 해. 그래서 이 신뢰가 부족하면 결국 동물 수준에서, 기본 여건만 하다가 볼일 잡아. 결국은 신뢰. 여덟 번째 그 신뢰 차원에서 우리가 뭐를 받는 거예요? 생기를 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도 이렇게 맨 앞줄에서 전혀 다른 잡생각하는 것 없이 강의에 집중하고 듣고 가 그렇구나. 이야 알았다. 그러면 유전자가 막 켜지죠. 그런데 저 뒷줄에 앉아서 다리를 쫙 끄고 꼬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참 이 박사 참 구라 잘 친다. 이래봐야 유전자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건강식을 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운동을 해봐야 결국은 생기는 신뢰로서, 믿음으로서 받는 거야. 나는 믿어. 나는 이게 열심히 할 거야. 나는 꼭 날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양에 대해서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제가 2시간을 연장으로 강의를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운동도, 박사님, 운동을 얼마나 하면 됩니까? 뭐, 운동은 다 이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본인의 그 컨디션에 맞게 운동해보면 알아요. 아, 오늘은 조금 과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알아서 조절해야 돼. 이상구 박사가 운동 처방을 내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12,500보를 걸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유, 몇 보야, 지금. 이런 식으로 뉴스타트 하면 안 돼요.
날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컨디션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고. 그래서 내가 내 몸 컨디션을 잘, 내 몸 컨디션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조금 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로 운동에 대하여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옆방에 저분은 뭐 2만 보를 걸었대네. 그럼 나는 2만 2천 보를 걸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나의 컨디션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잘 맞춰서. 그 다음에 이 절제하는 것도 야, 여기선 건강식이니까 돈 아까우니까 가능하면 많이 먹자. 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많이 먹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아시겠죠? 요즘은 특히 많이 잡수지 마세요. 요즘은 이 식자재 값이 지금 장난이 아니게 올랐어. 아시겠죠?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이 돈 가치는 떨어지고 이제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올 텐데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식자재비가 막 뛰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절대 많이 잡수지 마세요. 다 적당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접시에 뜰 때부터요, 다 감이 옵니다. 내가 야 이거 맛있는 거네 하고 너무 많이 뜨면 여기서 누군가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다 그래요. 그게 이제 영적인 에너지가 성령이 나에게 그 과식인데. 그런데 그 음성에 여러분이 잘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욕심이 조금 나서 조금 더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먹다 보면 아하, 좀 많이 가져왔구나. 이제 이럴 때 자, 이제 됐어. 이제 여기서 수저를 넣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자꾸 억제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 그 성령 정신님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주 어떻게 부드럽게 다 충고를 하진 하는데 우리가 무시를 많이 해요. 그 무시를 그 정신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무시를 당하셔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운동 그렇고 물은 여러분 이 물을 얼마나 착실히 마시느냐, 뉴스타트를 얼마나 잘하느냐는 한 가지만 딱 보고 평가를 하라. 그러면 물을 안 잊어버리고 딱딱적 8잔을 하루에 딱 마시는 분들이 뉴스타트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먹는 것도 자꾸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뉴스타트를 한 지가 40년이 넘는데 물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물은 그냥 물 마셔야 될 때가 되면 생각이 딱 나요. 물은 하루에 2000cc.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 먹는 그 조그만 물병이 500cc예요. 그 하루에 네 병.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충분히 마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배분해서 적당히 마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햇빛 절제. 그 다음에 공기는 이게 호흡하고. 그래서 심호흡.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심호흡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 현대인들은 뭐 생각이 복잡해 가지고 생각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은 숨을 충분히 깊이 안 쉬어요. 그러면서 사는 것을 어떻게 산다 그래요? 숨 막히게 산다 그래요. 숨을 충분히. 그래서 걱정거리가 많고 막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어봐. 숨 안 쉬잖아. 이렇게 해서 수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하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2000cc 마시는 사람 없어요. 뭐 그 작은 물병 두 병 하루에 1000cc만 마셔도 참 물 잘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 말자 저는 한 두 잔 마셔요. 네. 그러면 작은 병으로 한 병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물 마시는 것도 여러분이 워낙 물을 안 마셔 버릇 해가지고 이게 물 마시는 게 어려워요. 자꾸 뭐 너무 많이 마시는 것고 막 올라 그러고. 그런데 그게 이제 훈련을 하세요 계속. 그러면 물 마시는 것도 딱 적응이 돼서 한꺼번에 두 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셔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다 훈련이 돼야 돼요. 적응이. 그래서 그 이제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이제 방 안에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심호흡 하는 습관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호흡하면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고.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얕아요. 깊은 호흡이 아니고 얕은 호흡 해가지고 실제로 충분한 산소량을 마시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한 25%밖에 숨을 안 쉬어. 아시겠죠? 그 물도 25% 하루에 뭐 500cc 마시면 예. 물 한 병 마시면 그 25%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물과 공기가 참 우리 세포에 중요한 건데 그거를 25% 내지 30%밖에 공급을 안 해 주니까 우리 세포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발암 물질이나 공기 중에 오염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쉽게 암세포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오셔가지고 호흡도 이제 산소 마시는 양도 충분히 많아지고 물도 충분히 들어오고 이제 건강식이 들어오고 그러면 세포들이 와 이제 살만하다. 그래서 암세포들도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침 싸기 시작한다니까. 왜 옛날로 돌아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들이 모이면 제일 부르기 좋아하는 18번 노래가 뭐라고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지금 오늘이 날째죠. 아, 오늘부터 짐 쌉니다. 아시겠죠? 살 때까지는 짐안 사요. 왜 그러냐면, 뭐, 옛날에도 작심삼일이다. 근데 이게 날짜가 되어도 계속, 중단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암세포는, 아, 이 사람 진짜로, 낳고 싶은 모양이다. 3일이 지나도 계속하네. 그러면서 세포들이 짐 싸죠, 이제. 여행가방 싸야지. 그래서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가야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호흡도, 여러분, 더블 호흡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들이쉬고, 한 번만 내뿜는. 이러지 말고, 이렇게, 네, 길게 들이쉬고, 그러니까 한 번만, 하나, 둘 하지 말고, 하나, 둘 들이쉬고, 셋, 넷, 내쉬고. 그래서, 저는 그 칙칙폭폭 호흡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어딜 갈 때도, 할일 없잖아. 그러면 숨을, 심호흡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 그러면서 이제 좀 무료하면 운전하고 가면서 웃는 연습도 해야 돼. 이렇게. 네. 그러면 알파파가 돼. 아시겠죠? 네. 그거 적극적으로 해야 돼. 운전하고 가면 뭐또뭐 복잡한 뭐 잡생각. 그렇게 되면 다 베타파가 돼 버리고. 그래. 그래서 또 이제 좋은 음악 틀어놓고 노래도 따라 불러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매 순간마다 알파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것 진선미 그 강의 듣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산책 갈때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그런데 여성들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수다 떤다고? 숨 쉴려 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내 건강에 야, 이 기본 여건을 맞춰주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봄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곧 꽃이 피기 시작할 것 같아요. 매년 봄이 조금씩 빨라져요. 올해는 벚꽃이 더 일찍 필것 같아. 작년에 굉장히 일찍 폈거든요. 보통 4월 25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진해 꽃필 때, 진해는 4월 초, 3월 말. 여기도 이제, 여기가 그렇게 돼요. 진해는 더 빨리 피고, 예. 그래서, 여기도 아마 4월 첫 주에는 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꽃이, 봄에 꽃이 이렇게 탁 피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그 이쁜 것들이 이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아, 꽃 피었네. 그러고 그냥 가는데, 이제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하니까, 이 진선미에 집중을 해야 돼. 아시겠죠? 왜? 그 진선미, 특히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우리가 생기를 받으니까. 그래서 꽃들이 얼마나 이뻐요. 조금 아무리 조그만 꽃이라도 자세히 보세요. 캬, 이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꽃이 피어 있으면 좀 오버 액션을 하세요. 엄마 꽃 피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꽃 피었네. 와부터. 아, 꽃 피었구나. 그래서 향기도 한번 맡아보고, 향기도 좋다. 이게 다 생기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돈, 일, 뭐 이러지 말고, 그 생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꽃이 펴서 피는 것도 나에게 생기를 주려고 하나님이 생기를 이 식물에게 줘가지고 꽃을 피워준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내가 뭐예요? 뭐를 해야 돼? 반응, 감사, 기쁨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꽃을 오늘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면 유전자가 더 켜지지. 그래서 저는 이 봄에 이렇게 탁 피는 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이제 키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쁘게 해주면 아기가 건강하고 잘 자란다는 거 우리가 알아, 안 배워도.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써. 사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렇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봄에 이렇게 꽃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야. 그래서 엄마도 아기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키우려고 잘 자라게 키우려면 엄마가 아기를 기쁘게 해주잖아. 웃기려고 하잖아.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까꿍! 그 아기가 웃잖아. 아, 그 가난 아기들의 그 웃음은 정말 무엇보다도 귀한 거죠. 웃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꽃이, 봄에 꽃이 피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저보고, 상구야, 까꿍! 그런 걸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 때, 내가 더 생기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꽃을 피워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그런 나의 행동이 진정한 예배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뭐, 탁, 엄숙하게, 그래서 목소리도 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이제 뭐,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런 거는 예배가 아니고 유전자 끄는 그런 조건적 그런 그런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거다. 그렇죠. 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생기,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한 그런 행사를 예배라 그래요.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한테 갖다 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꽃을 한 송이 피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것을 생기로, 나에게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내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무슨 뭐 예의상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반드시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뭐예요? 당연하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 진정으로, 그렇죠. 그게 예배지.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래서 하고. 오늘 형식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형식이에요, 형식. 그래서, 다.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형제와 불화가 일어났거든. 아, 예배 시간이라고 하나님께 선물 드려야지. 예물을 갖다 바쳐야지. 라고 들고 오다가, 그 불화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형제 생각이 나거든. 예배부터 드리고 화해하라 그래요. 화해부터 하고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요. 네, 그렇게 돼 있어.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미움 너무 계속 믿고, 하나님 예배 시간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는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기. 그래서요, 여러분. 봄이라는 봄. 저는 이 봄이라는 이게 다 이게 한국 사람들만 봄을 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도 봄이 아니에요. 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본다는 거예요. 보는 계절이란 뜻이에요. 뭘 본다는 거요? 꽃을 어떻게? 꽃을 본다고? 좀 맞아야 되겠어. 꽃은 누가 피우는데? 그렇죠. 꽃을 보는 게, 꽃 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 보이는 계절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나 깊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계절에는 잘 못 보는 것을 봄이면 뭐요? 그 생명이 보인다는 거지. 네. 그건 영어로 하면 이제 spring 그러잖아요. spring은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땅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그것도 생명과 유사한 뉘앙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봄은 생명이 유전자를 켜주면서 실제로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활동하시는 것이 보이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봄이, 예. 아마, 제 생각에는, 2부 세미나 때가 되면은, 진짜 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유록, 그 연두색, 그 싹들이 나면서 정말 이뻐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뉴 스타트 그래서 이제 그 신뢰를 트러스트.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기본 여건으로서 갖춰줄 때 생기가 와서 여러분의 그 변질된 유전자를 충분히 회복시켜 주시고, 꺼진 유전자들 다 켜 주셔서, 자연 치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자연 치유를 이루시는, 그래서 그 생기가 올 때 여건을, 기본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로 여러분 정말 꼭 생기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